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허구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백신 임상 3상 투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3월달, 4월달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정대로 상반기 중에 품목 허가 절차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혈청 분석을 마친 후에 예정대로 상반기 중에 국내 신소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토종 백신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될 겁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570명, 그 다음에 유럽,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5개국인데요. 3,467명을 포함해서 4,0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 투약을 모두 마쳤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임상 대상자들의 혈청 분석을 통해서 유효성과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올 상반기 중에 GBP510의 국내 신속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하죠. 세계 보건기구의 사전 적격성 평가 인정 또는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 승인 획득에서도 나설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정도 기다려 봐야 되거나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다 승인이 날 거야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비교 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은 플랫폼의 백신으로 비교 임상을 한 건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랑 조금 비교했던 부분이고, 뭐 인원들도 뭐 몇만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4천 명 정도 살짝 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해외에서 이렇게 비교 임상 3상으로 진행했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인 관문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 비교 임상에 대해서 WHO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승인이 나는 부분까지는 너무 들떠 있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자체 백신이 과연 얼마의 세팅이 되는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티푸스 백신이 잇따라서 국제 저널에 게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국제 백신 연구소와 공동 개발 중인 장티푸스 백신 후보 물질인데요, MBP618의 뭐 부스터샷 임상 이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그 온라인 1월에 게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걸로 해갖고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 뭐 차세대 뭐 폐렴구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 새로운 장티푸스라는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모습 우리가 지켜보는 거겠죠. 국제 백신 연구소에 따르면요, 장티푸스 감염의 절반 이상이 5세 미만이다라고 하네요. 이번 연구는 향후 장티푸스가 주로 발생하는 국가들의 저연령층 아이들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란셋 감염병 저널에 생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45세 미만의 건장한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 3상이 결과가 게재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IBI가 적합 백신 생산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 중인 장티푸스 백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 코로나 백신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올해에도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조금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생산라인 몇 개를 이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독감 백신도 지금 살짝 멈춰 있는데 그 독감 백신을 시작으로 해서 생산라인을 조금 골고루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팬데믹 이후로는 엔더믹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부분들도 지금은 거의 끝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뭐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지금 뭐 거의 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수요가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없다? 그런 거는 아니고 계속해서 수십억 명, 그리고 이거를 뭐 1차, 2차, 3차로 한다면 수십억 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자체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 라고 했을 때도 더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부족해질 때, 수요가 부족해지고 공급이 많아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가 나옵니까? 슬그머니 노바백스랑 계약이 끝나는 것들을 유도한다든지, 노바백스와 계약이 끝나고 재연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 조절 진행을 하면서 비어있는 또는 뭐 체인지되는 그런 생산 라인에 다른 것들, 독감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채워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뭐 충분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의 공백 기간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보면 오늘 양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는데, 이게 뭐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이런 양봉을 기다리고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양봉이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양봉을 보고 나서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뭐 여기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눌리는지, 여기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눌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긍정적이고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에 눌리는 모습을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모습들을 일단 여기서 연출이 나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VIP라든지 방송반 이벤트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뭐 천천히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고, 나는 텔레그램 사용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카톡으로 제 허브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HERB-2019 이거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문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무료체험 3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모셔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리미리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내일은 3일절이에요. 휴장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